시인으로서는 많이 알려졌어요. 맞아요. 그런데 그 독립운동하는 그 투사로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죠.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언젠가는 알려질 것이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. 요즘 많이 알려졌죠. 더 많이 알리고 예.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. 또 바쁜 이 늦은 시간에 또 촬영을 늦게까지 하시는 수고스러운데도 끝까지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아니요, 저희가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손정아 씨, 계속 아까 손이 왜 이리 잘라? 밖에 있다. 아유, 좀 눈물 흘리는 거야? 아니 아니, 콧물이. 아유, 감기가 눈물이 나는 모양이네. 나 그냥 너무 저희 보고 오늘 이렇게 와서 기억해주고 이렇게 방송에 나가게끔 해주는 게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진짜.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려야 될 분은 따로 계신 것 같고 네, 진짜 뭐 많은 거 역사책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거보다 더 깊게 가슴으로 느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아유. 우리 그 부탁 하나 할까요? 네. 우리 직원들이 오늘 다 출근 퇴근을 안 하고 사진 한 번 찍겠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. 아니, 윤희 씨가 눈물이 갑자기. 아니요. 건강하시라고. 건강하시라고. 바람 엄청 오르셔가지고. 사진 찍어야겠어요. 그래, 잠깐요. 지금 찍읍시다. 예. 이리 와. 오세요. 예, 자, 지금 안 좋아.